바비 브랜드 중에서 이 제이코가요, 그래도 저렴한 브랜드입니다.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브랜드 제이코.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 소비자 가격은요 24,000, 거진 25,000불이고요 거기서 9,000불이 할인돼서 실제 금액은 15,750불 이렇게 됩니다. 가벼워요. 3,230파운드, 1,466kg 밖에 안 돼서 웬만한 이정도면은 그냥 타코마 트럭 그걸로 충분히 끌고도 남죠. 네. 아, 꼭 장난감 같네요. 장난감 같아요. 다 알루미늄 스타일이고요. 여기 한 판이에요. 여기 한 판이고.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은 일단 뭐 사고가 한 부분이 사고 나면은 이 부분만 끼워서 딱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. Está apachurrado, presta tu palita.근데 파이버글래스, 저 앞에 보이는 파이버글래스를 낸 것은 전체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파이버글래스는 통으로 돼 있어갖고 비새는 거 그런 거는 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요 중간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. 이것도 귀엽네요. 이거는 17피트 짜리고요. 보면은 앞에 이런 것들이 사이즈예요, 보통. 그리고 소비자 가격 27,000불 되는 거, 여기서 사게 되면은 17,900불, 18,000불, 거진 9,000불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전면 통유리로.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침대로 변형이 될 거고요. 여기 욕실. 냉장고. 오토매틱 냉장고고요. 오븐도 있네요. 17피트 정도 되는 곳, 보통 악셀이 하나, 근데 이거는 두 개네요.
알루미늄이 마음에 들어요, 색깔도. 가스통은 두 개 들어가고요. 14,000불짜리였고요. 소비자 가격이. 예, 그 다음에 28,000불. 3,000만 원. 3,000만 원 넘게 할인이 돼서 76,000불에 팔립니다. 넓어요. 아주 넓습니다. 수납 공간도 많고요. 와, 냉장고에 더블뱅크에 저기 두 명 잘 수 있고 10, 4, 5, 6, 7 이거 8명 잘 수 있고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 최소한 7명 잘 수 있습니다. 여기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. 여기도 Bigger than home, yeah? Okay. 팔렸네요. 트럭 트레일러인데 벙크베드. 애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벙크베드.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. 네. 다음에 여기 또 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침실 같고 여기 부부